스매싱의 기본은 역시 찬스볼의 결정구니까 거기에 맞게끔 강하고도 빠르고도 파워 있는 또 정확도 이게 가장 기본으로.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밑에서 많이 나오는데 스매싱 같은 경우는 거의 스트레이트 내지는 위에서 누르는. 최고 정점 내지 정점에 떨어오르기 전에 칠수 있으면 좋다고. 역시 이제 드라이브에서는 웬만해서는 잘안 사용을 안 하는 기술인데 꼭 해야 된다면은 역시 확실한 정확도가 있어야만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치중을 많이 해야 합니다.